약한 사람은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. 덤빈 놈이 많으니까. 강하면 덤비는 놈이 없어. 누가 강한 놈을 덤빕니까? 예?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서울에 오재영 집사가 생겨요. 골리앗처럼 생겼어요. 오재영 집사라고 서울에. 덩치도 크고 예, 머리도 벗겨져가지고 그냥 딱 서있기만 해도 위압감이 생겨요. 예. 그럼 내가 그랬지. 싸움 잘하겠네 했더니 너 싸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? 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. 왜 안 싸워봤어요? 덤빈 놈이 있어야 싸우지. 참 부럽더만. 부럽더라고요. 예? 형탁이 왔냐? 형탁아. 안 왔네. 우리 형, 어디 있어? 형탁이. 저분 아버지입니다. 형탁아, 일어나봐. 일어나봐. 너 잠깐 일어나봐.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아. 예수님 야구선수였거든요. 예,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. 무서워요. 예. 새벽 예배 때 그 서울교회 공원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잠을 자요. 편안하니까. 차는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새벽에 나가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줌마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.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 막 누워 자니까. 그 내가 들어오자마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.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니까 주무신 거 좋은데 예배니까 잠깐 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냄새 막. 네, 잠깐 나와주시라고.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착하게 생겼잖아요. 딱 눈을 감아버려요. 뭐 떠들어도 소용없어. 그 내가 한참 기다렸더니 오재기 집사가 와. 오재기 집사가 딱 한마디 아무 필요 없어. 어이 이 친구가 딱 내가 보드가 딱 실눈을 뜨더라고. 딱 하더니 골리앗이 서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버려. 보따리 가지고 사람 참 불공평하더만. 나는 온갖 눈썹이 진하니까 이걸 흔들어가면서 막 이래도 소용없어. 사람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.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? 강한 자한테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.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. 아멘이시죠?